오프가 끝났고요. 이제 케어하고 베이스제까지 발라볼게요. 케어를 제가 지금 케어 비트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여기는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케어를 안 했는데도 조금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줄게요. 이쪽 손은 저번에 베이스 젤까지만 바르고 갔었는데요. 바르고 나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려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깨진 거고, 이거는 그때 팁으로 연장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겸 해가지고 카누 팁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미리 한번 완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엄지랑 중지가 옆에 살짝 부러져서 랩핑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런 느낌으로 반대손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손 하기 전에 여기 엄지 연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엄지랑 폴리젤 사용해서 해볼게요. 폴리젤은 요렇게 이름 써져 있고 알리에서 구입했고요. 추천은 이것보다는 그 아크릴 젤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더 추천해가지고 폴리젤도 나중에 추천 한번 할게요. 지금 베이스 젤이 발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재단 없이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닦아주고 옆에 손톱이랑 비교해가면서 파일링 해줄게요. 감쪽같이 연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바로 시술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베이스 젤을 한번 바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옆에 손들도 일주일이 지나서 좀 자란 게 있어가지고 단차 맞춰주려고 베이스 얇게 한번더 깔았어요. 이쪽 엄지 보시면은 되게 투명도 있게 되었죠. 폴리젤도 제일 잘만 다루면은 일반 클리어 젤 연장처럼 이렇게 투명도 있게 할수 있고, 아까 폼지 없이, 재단 없이 했던 거는 제가 지금 손톱이 길기 때문에 굳이 재단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재단 안 하고 그냥 폼지 껴도 돼요. 재단
원콧 후에 이렇게 매트탑 발라서 큐어링 해줄게요. 30초 큐어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미경화 자리 미경화 자리 남지 않는 탑젤이나 아니면 미경화 자리 남지 않는 클리어 젤이에요. 이거 사용해서 미러 네일을 해줄 거예요. 내용물을 최대한 빼주시고 브러쉬의 결을 그대로 살릴 거라 브러쉬가 지금 되게 매트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얇게 발랐으니까 30초 큐어 할게요. 파우더를 준비해 주시는데 어떤 파우더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블랑블랑의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광이 도는 부분에만 미경 안 남는 노나이프 타입의 젤이 발려져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문질러줍니다. 문질러주셨으면 브러쉬로 잔여물을 한번 털어내주시고 이번에는 탑젤 사용해서 이 위에를 덮어줍니다. 무광 바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미러 파우더 바른 부분에만 발라주세요. 큐어링이 끝났으면 젤 클렌저로 닦아줍니다. 짠! 닦으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탑을 바른 부분에만 남아있고 아까 무광탑 바른 부분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요런 느낌. 엄청 얇은 라인 테이프예요. 이거 가지고 저는 여기 제 손톱과 연장한 손톱의 경계선에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였으면은 옆에 튀어나온 애들을 잘라줄게요. 여기 끝을 너무 바짝 붙여서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0.1, 0.2m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야 유지력이 더 높아집니다. 스톤 아트 하는 동안 떨어지지 말으라고 클리어 젤 한번 얇게 발라서 고정해주고 위에다가 스톤 아트 해볼게요.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똑같은 골드 같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쉬머한 연두색이 살짝 보여요. 오늘은 픽스젤 말고 이렇게 글루 통해서 해볼게요. 글루를 적당량 짜주시고 큰 거 먼저 올리고 또 큰 거 올리고 작은 거를 제일 마지막에 올려주세요. 클리어 젤로 빈틈을 채워줬으면 이제 탑젤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오버레이까지 되는 띡한 탑 젤이 없다면 오버레이를 클리어 젤을 통해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얇게 탑 젤을 발라주셔도 돼요. 연한 거를 먼저 올려주고 진한 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막브러쉬로 섞어주면 끝입니다. 네, 금박을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밋밋해가지고 풀스톤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로라 킨 2번으로 풀스톤 배경을 해주고 이렇게 원콤만 하고 바로 올릴게요. 배경이 골드니까 스완은 크리스탈로 올려줄게요. 원하는 부분에다가 글루를 짜고 오늘은 조각 스완은 이렇게 세 개만 올리고 나머지는 이런 평수톤으로 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레이랑 같이 탑재 기능 있는 크레이지탑 사용해가지고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 크레이지탑 없으면 클리어 젤로 메꾸고 위에다가 탑젤 10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 틈을 잘 메워야 머리카락에 걸리지 않아요.